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.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.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의회의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의회의 포인트. 일단 찬반 의견을 표시하신 분들이 많고요. 우리가 한 28개 의제를 카드뉴스로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 다신 분들이 많았고 오프라인에서 시민들 토론을 좀 해보니까요. 이제 그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 선임 방식, 임명 방식에 대해서 토론했는데 토론 후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한 20% 정도 올라갔어요. 국회를 못 믿으니까. 국회의원들 월급을 뭐 깎는 걸 뭐 헌법에 넣으면 안 되냐, 뭐 국회의원들 특권을 없애는 것도 헌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의 막 그 제안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워낙 뭐 많다고 봅니다. 저는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노동 뭐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, 또 아까 농민들이 뭐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, 또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인권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걸 좀 담아 달라, 또 뭐 여성 단체들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달라, 뭐 그게 불충분하게 담겨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삶하고 다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. 진짜 의외의 포인트는 선거제도입니다. 그 기본권 조항들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선거제도 같은 정치제도가 잘 안 돼 있으면 실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. 법이 안 만들어지는. 헌법에는 잘 돼 있는데 법이 안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성, 그 표의 등가성이 지켜지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 헌법 개정안에 한 줄 들어가는데 저는 그 한 줄이 제대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아마 그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기본권 조항들이 실제로 이게 국회에서 법률로서 실현 가능해지느냐 아니냐는 달려있다. 그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네.